를 돌리는 건,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잖아요. 네. 줄 월급은 없다. 우와. 그래서 최저 생계비 받아가면서 네. 일을 했는데 갈 길 없는 마흔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상태로 그게 한 1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대출을 돌려막기식으로 내가 얘 보증서 주고 얘가 제 보증서 주고.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 얘하고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암담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전단지에 대한민국 유일의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 중계차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슬픈 음악을 깔아놓고 중계하는 화면들을 막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그 40명이 여기 전단지를 놓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단지를 40명 이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를 살리는 일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전단지를 돌리다가, 저희 작은 누나를 만났습니다. 아. 작은 누나가 이제 신문사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성주야, 너 여기서 뭐해?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누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같이 뭐 이것 좀 하자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대충 알죠, 이제. 그렇죠.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이따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나운서를 하려고 왜 뛰어들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애가 아나운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누나를 보고 굉장히 제가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모습을 동생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싫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그 돌리다가 말고 주저앉아서 조금 좀 울었죠. 제가 그때 그때 이제 이 99년도 일기를 제가 썼는데 그 일기에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어허. 여기 누나 만난 얘기요? 예, 누나 만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때 날짜도 정확하게. 광화문 시 오늘만큼 광화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의식해 본 적은 없다. 나는 늘 그들 속에 한 사람이었는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오늘이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오늘은 어둡고 그늘진 하루였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방송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네. 과연 이 정글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년째 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늘 자신이었다. 정말 절절히 공감합니다. 다른 길을 찾고 싶다. 가능하다면. 제가 만약에 포기했었으면 아마 저때 포기했었을 거예요. 그래. 제일 힘들었을 때. 일기 이렇게 다 쓰시네요. 근데 이때 MBC 입사했을 때입니까? 다이어리는 MBC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되게 이상 우연인데요. 네. 제가 방송사 다이어리를 구해서 거기서 뭔가를 그 뒤져보면 뭐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갖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시험 문제 될 만한 거리가 나오겠거니 해서 네. 이거를 제가 부탁해서 구했는데 네. 1년 후에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7분 만에 아나운서가 됐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차범근 감독이 일찍이 네. 김성주 씨를 알아보고 찜을 했다. 네. 같이 콤비를 했다. 그러니까 독일 월드컵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 스포츠 프로듀서들은 그 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루에 4번씩 중계하는데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듀서들은 제 목소리를 다 알고 있고 알죠. 야 거기서 논양하는 애가 들어왔대 MBC에. 야 그럼 걔는 당장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스포츠 중계를 계속 키워주시려고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네. 어느 날 그 메인 캐스터 분이 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성주 씨, 내가 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중계를 못 갈 것 같아.
성취가 대신 좀 시간이 되면 해줄 수 있겠어? 네.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가방을 싸고 이제 막 갔죠. 하늘이 준 기회다.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래서 딱 갔는데 차범근 의원은 제가